앞으로 한국과 인도 간 불교를 매개로 한 민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랑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에게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건립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고, 인도 측은 세계 최초의 불교 대학인 나란다 대학에 한국 유학생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기획 5부작 한국전쟁 70년 분단을 넘어 평화로,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해인사 폭격 명령을 어기고 8만 대장경을 지켜낸 고 김영환 장군과 해인사 스님들의 헌신에 대해 짚어봅니다. 간화선 수행의 근간인 중국 조사선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파한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국사의 원흉화합 정신으로 국난 극복과 남북 화해가 이뤄지길 발언했습니다. 지난 19일 입적한 지흥당 백운 스님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많은 문도 스님들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BBS 불교 방송의 10만 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의 동참 열기 속에 최근에는 BBS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한 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만공회 동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인도 간 불교를 매개로 한 민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랑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와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분황사 건립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인도 측은 세계 최초의 불교 대학인 나란다 대학에 한국 유학생 파견을 요청하고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단편 영화의 한국 상영도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스리프라야 랑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를 1년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환자가 40여만 명에 이르는 인도 현지 상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Still small in comparison with the size of the Indian population, but I don't think we have reached our peak yet. It is going to grow a little bit more before we are able to bring it down. So yeah, we have a distance to go still before we can say that we have controlled the epidemic. 카레를 드시고 그래서 그 유행병에 굉장히 면역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했는데 다행히 그래서 그랬는지 많이 확진자가 많이 안 나와 다행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조계종이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도 부다가야의 분황사 건립이 늦어지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조금 더 있다가 이게 착공을 하라고 하는 그런 계시인지 그래서 봄에 하려도 못하고 이제 또 가을로 하려고 하는데 가을도 못하면 또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인도 측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Any manner in which we can be of support and help to you in this very very important work that the order is doing. 한 인도 간 인적 문화 교류에 대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랑가나탄 대사는 세계 최초의 불교 대학인 인도 나란다 대학의 한국인 유학생 모집 공고를 소개하고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인도 단편 영화가 국내에 선보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Only I'll just give you this copy of the communication I had sent earlier about Nalanda University just for you. Even after we have the first screening, which can be as I said, we will work out the details with your team. But once we have the first screening at the embassy. 원행 스님은 신라의 유학생을 언급하며 인도와의 오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1,200, 300년 전에도 우리 한국에 있는 스님들께서 중국으로 아니면 바닷길로 해서 그 실질적으로 그때 있었던 나란타 대학에 유학을 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해진 두 나라 불교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에서 3일 동안 1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선다면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종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장기전과 2차 대유행의 나쁜 징조들이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홀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는 것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경기, 인천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시장은 또 당장 7월에 역학조사실과 방역관리팀, 감염병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역학조사 요원 인력을 증원해 추적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는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불심으로 민족문화재를 지켜낸 이들의 고귀한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기획 5부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해인사 폭격 명령을 어기고 8만 대장경을 지켜낸 고 김영환 장군과 해인사 스님들의 헌신에 대해 대구 BBS 정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낮에는 인민군, 밤에는 국군이 가야산 일대를 번갈아 점령하던 1951년의 8월, 고 김영환 장군의 제1전투비행단에 출격명령이 내려집니다. 작전 목표는 공비 소탕을 위한 해인사 폭격. 강호륜, 박희동, 서상순 소령이 뒤를 잇고 김영환 장군이 선두에 서는 무스탕 편대가 해인사 상공에 다다르자 김영환 장군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상부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해인사와 8만 대장경을 지킬 것인가. 김영환 장군은 8만 대장경이 모셔진 해인사를 차마 폭격하지 못하고 서너 차례 해인사 상공을 선회하다 결국 되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린 이 용단으로 그는 2등병으로 강등되지만 잿더미로 화할 뻔한 8만 대장경이 지켜졌습니다. 비록 35살의 짧은 삶을 사셨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정말 저희 아버님께서는 승리의 삶을 사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불심 깊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란 김영환 장군은 일찍이 8만 대장경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8만 대장경을 지키기 위한 해인사 스님들의 헌신도 컸습니다. 전란이 지속되는 내내 해인사 스님들은 경전이 모셔진 장경각 지붕을 태극기로 덮고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공습에 나선 조종사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래 가니까 그게 다 이제 사그러지고 뭐 바래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강목이 좀 그때 강목도 없잖아. 그래서 무명배 천을 집어가지고 나무 풀 뜯어가지고 이제 붉은 색을 칠하고 검은색은 거의 벽에 석검정을 긁어가지고 그래서 검은색을 칠하고 그렇게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지붕을 늘 덮었답니다. 아픈 시대의 증인이 된 경승 스님과 고뇌 스님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대중 스님들 모두가 8만 대장경 수호의 호법 성신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유산이 이렇게 보존하게 된 데 대해서 후손들이 스님들의 노력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또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오늘날 전 인류의 문화유산이 된 8만 대장경은 전쟁의 포화 속에 굴하지 않은 불보살들의 염원으로 지켜졌습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통일신라시대 고승 도의국사는 간화선 수행의 근간인 중국 조사선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파해 조계종의 기틀을 세운 종조로 꼽히고 있는데요. 조계종이 종조 도의국사 기일을 맞아 추모다례제를 봉행하고 국사의 원융화합 정신으로 국난 극복과 남북화해가 이루어지길 발언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바래지신 불법승 삼보를 받들어 청하는 거불과 영가를 모시는 청혼이 조계사 대웅전 안에 낮고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조계종의 기틀을 세운 종조 도의국사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며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국가꽃을 올립니다. 조계종은 어제 음력 5월 2일 종조 도의국사의 기일을 맞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 진제대종사는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인류 평안과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선풍 진작과 화합 원용이 사바에 두루 가득하여 인류 평안과 한반도의 평화가 가득하여지이다. 종조 다례자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과 호계원장 무상 스님, 포교원장 지용 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이 사회는 비움과 상생의 공동체를 키우는 대신 물질과 탐욕으로 점철돼 크나큰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종도는 조사의 뜻을 마음속 깊이 새겨 조사선의 참면목을 실천하여 깨달음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종단이 무생명을 보듬어 아끼고 정토를 구현하는 중심에서 바로 실천해 가겠습니다. 고승 도의국사는 중국 선불교를 개척한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이은 서당지장 스님에게 법을 받아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초 간화선의 뿌리인 남종의 조사선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파했습니다. 간화선 중심의 승풍을 진작시킨 도의국사는 조계종 최초의 도량인 가지산문을 연 계산조입니다. 장원군 가지산 보림사를 창건 신라 구산선문 중 가지산문 1파를 형성하고 선문을 널리 진작하여 오늘 대한불교 조계종의 시원이 되었습니다. 조계종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시책에 따라 법당 내 좌복 간격을 띄우고 대웅전 출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한 다례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종조 도의국사 기일에 한자리에 모여 인류 평안과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한 조계종은 종조의 원융화합 정신으로 국난 극복과 남북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해동 선문을 처음 연 도의국사 다례제가 도의국사 부도탑이 자리한 조계종조 사찰 진전사에서도 봉행됐습니다. 진전사는 설악산 신흥사 회주 우송 스님과 진전사 주지 드구 스님 등 삼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김진아 양양군수 등이 동참한 가운데 부도탑 앞에서 다례제를 봉행하고 국사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도의국사가 창건하고 처음 선문을 열어 선풍을 진작한 도량인 진전사 다례제에서 신흥사 회주 우송 스님은 설악산이야말로 진정한 조계 선풍 시원도량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곳 진전사에 지극한 마음으로 도의국사 다례제에 봉행하게 된 것은 한국불교의 물줄기를 바꾼 도의국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장강처럼 흘러온 우리 불교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진전사 주지 드구 스님은 양양군 강현면 다문화 가정 지원 성금 1,000만 원을 강현면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 19일 입적한 지흥당 백운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스님의 출가 사찰인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백양사 범어사 문도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에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많은 문도 스님들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광주 BBS 김종범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입적한 백운 스님의 법구가 백양사 대웅전 앞으로 이운되고 명종소리와 함께 영결식의 시작을 알립니다. 한국불교계의 원로인 부산 미륵사 회주 지흥당 백운 대강백의 영결식이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범어사 문도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이날 영결식에는 범어사와 백양사 원로 스님들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의 의원, 문도 스님들과 불자 등 수백 명이 동참해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영결식장 앞에는 스님이 생전에 남긴 임종계가 내걸렸습니다. 범어사 원로 흥교 스님은 영결사에서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치셨고 차에도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다며 사형이었던 스님의 생전 모습을 회고했습니다. 참으로 재행이 무상합니다. 스님께서는 수많은 업적과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막상 스님을 보내는 저희 마음이 어렵지 못한 것은 의무사와 인연이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백양사 주재 무공 스님도 스님의 자취를 그리워하는 조사를 낭독했습니다. 시시처처 뚜렷이 밝고 자유스러웠던 스님의 본분의 진상을 다시 한번 보이십시오. 생전에 천지를 뒤집고 백억 화신을 부리던 그 진용을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인 사부 대중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영결식을 마친 스님의 법구가 대웅전을 출발해 사천왕문과 쌍계류를 지나 백양사 연화대가 모셔진 다비장으로 향합니다. 사부 대중들이 법구 이운 행렬에 뒤를 따르며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백운 스님은 1934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44년 마남 스님의 맞상좌인 석산 스님을 은사로 백양사에서 출가해 화엄사와 범어사 강주를 영입하는 등 후학 양성에 매진했습니다. 대표적인 학승인 스님은 한국불교사와 역대 선사들의 일대기를 책으로 펴내는 등 다양한 저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상저가 있는 전남 담양 용흥사에서 주석하던 스님은 지난 19일 범납 77세, 세수 87세로 입적했습니다. BBS 뉴스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다음 달 23일에 열립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제11차 연석회의를 열어 제218회 중앙종회 임시회 일정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제218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다음 달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개최되며 안건 접수는 다음 달 16일까지, 종책 질의는 18일까지 마감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재심 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인사심의특별위원 선출의권 등이 다뤄지고 코로나19로 인한 분담금 감면,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조정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경자년 생전예수제를 회향했습니다. 통도사 사부대중은 경내 설법전에서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고 의물과 위패 등을 태우는 봉송의식으로 49일간의 생전예수제를 회향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지난 49일간 선업을 닦아 많은 복을 지었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조속히 소멸하고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BBS 불교 방송의 방송 포교 불사를 이끄는 10만 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의 동참 열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BBS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한 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만공회 동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을 활용한 법회와 강의에 동참하는 불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BBS 불교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도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BBS 유튜브 채널이 10만 후원 공덕주 모임 BBS 만공의 후원 열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만공의 전법 발언 TV 특별방송에 출연한 불자 배우 강부자 씨의 간절한 호소는 불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줬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 작품을 새로 합니다. 네. 홈런 치게 해주세요. 만약에 홈런을 못 쳐도 안타라도 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돈이 나오면 맨 먼저 부처님께 부처님 이 작품 해갖고 처음으로 나온 돈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 먼저 불전을 올립니다.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는 교포는 BBS의 유튜브 채널을 접한 뒤 미화 $3,000를 기부했습니다. 강부자 선생님 그 방송 보고요. 어쨌든 그걸 보고 좀 느꼈어요. 네, 저도 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하고 싶은 생각이 순간에 너무 들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데서도 열심히
불교 방송이라는 거 그 해주셔서 저희가 고맙죠. 6월에 만공의 전법 발언 TV 특집 방송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BBS를 접한 불자가 출연해 만공회에 108만 원을 한꺼번에 후원하는 홍련 보시에 가족 4명을 모두 동참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TV가 없었을 때 유튜브 보고서 많은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 BBS 불교 방송이 구독자 10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TV가 없는 사람들도 유튜브 BBS 불교 방송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게 제 발언입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 신행 365일을 30여 년간 진행해온 배우 김용림 씨도 만공의 TV 특별방송에 출연해 진정한 보시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우선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얼마가 지출이 됐지만은 그 편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편안함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스님들의 후원도 잇따라 최근에는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온 한 비구니 스님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천만 원을 보시했습니다. 월 만 원 이상을 보시하는 자발적 후원 공덕주들의 모임 만공의 동참자 수는 이제 7만 5천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BBS TV 특집 방송 10만 공덕주를 모십니다. 6월 방송은 어제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모두 5차례 방송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도의국사는 조계종의 이념적 뿌리인 선종을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왔습니다. 한국 선불교의 근원이자 조계종의 종조로 추앙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국사가 염원한 선풍진작과 화합원융의 정신은 영원한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최근 복잡하고 심각한 국내외 정세를 보면 화합원융의 가르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6월 23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